수록곡을 보니까 장르도 다양하던데 멤버들이 추천하고 싶은 노래 있을까요? Identity라는 노래와 Like It. Like It. 보통 꼭 실는 게 뭔가 진지한 무드의 것도 하나 하고 조금 팝하고 밝은 면이 있는 노래 하나 뭐 이런 식은 꼭 실잖아요. 네. 그거에 극명한 반대되는 두 가지 수록곡인 것 같아서 그 두 개. 저는 불면증이라는 곡인데 좋아하는 장르 스타일이고 R&B 스타일이구나. 맞아요. 예. 딱 듣자마자 아 이거 꼭 실어야 된다. 그리고 약간 그래 너 꼭 노래 부르고 싶어 하잖아. 정말 그 실려가지고 너무 기뻤던 곡이었어요. 네. 우리 태민 씨는요? 저는 세를라이시라는 노래랑 네. 저도 희영이랑 같은 Like It이라는 노래 되게 좋아해요. 막내니까 어떻게 짧게 한 소절 불러주면 안 돼요?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? 좋습니다. 제가 리드할게요. 네. 5, 6.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계로 데려가 너만이 보여 줄 new world 푸른빛에 낯선 느낌 I like it uh-huh. 파고들어 더욱 깊이 더 깊이 uh-huh. 벗어날 수 없는 느낌 딴 손짓 따라 듬찬 널 가까워진 너의 향기 I like it uh-huh. 이런 되게 좋은 노래가 있어요. 아 진짜 태민이는 어떻게 군대를 갔다 왔는데 더 애기 같아졌어. 변함이 없어. 똑같아요 태민이는. 뭔가 엄청 챙겨줘야 될 것 같아. 우리가 봤을 때는 아직도 서로서로가 데뷔했을 때 그 나이인 것 같아. 아. 그러니까 뭐 각자의 성장 당연히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얜 18살이다 이렇게. 그런 게 좀 뭔가 안 변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 가족 같은 그런 건가? 그런 어찌 보면.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환갑인데 환갑처럼 안 느껴지고 그치. 나 아기 때 아빠 같은 그런 느낌처럼 느껴지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. 첫 인상이 쭉 가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서로에게. 네.